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경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MBC와 KBS1,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하신 후보자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4명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띤 토론 보내주신 네 분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아있는데요. 2월 25일에는 정치 분야, 그리고 3월 2일에는 사회 분야로 모두 저녁 8시에 생방송됩니다. 또 오늘 네 분의 후보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밤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번째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